네, 모던 컬렉션에도 클래식이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래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트리뷰트를 하면서 150만원대를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서 100만원이 파 올라갑니다. 예. 260만원대로 딱 올라오면서 깁슨 US의 레스폴 클래식은 할인가 기준 261만원, 할인하기 전 가격은 290만원, 거의 300돈까지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모던 컬렉션 뭐 지금 세 번째 시간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예. 그 오리지널 컬렉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가격대가 싸다라는 장점이 가장 컸었는데 네, 요건... 사실 요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이제 이건 거의 뭐 사실 가격대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제 퀄리티까지 같이 봐야 하는 가격대인 거죠. 예. 100만 원대에서는 그냥 어 싼데 이 정도면 좋다 이랬는데 사실 이거는 결코 싸다고는 볼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이제 내가 조금 더 그 기타가 개량된 그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예. 때 내가 어느 쪽 성향인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그 옛날에 그런 빈티지 오리지널 빈티지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깁슨 사운드인가, 아니면 많이 조금 그렇죠. 정제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모던한 사운드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이 가격대에서 억울할 일이 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61만 원의 레스폴 클래식, 물론 기능도 더 많고 네. 이제 이쪽에서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굳이 뭐 이건 업소용 레스폴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없습니다. 만큼 그냥 레스폴입니다. 네, 그냥 네, 레스폴입니다. 자,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5cm, 무게는 4.05kg. 일단 여기서부터도 너무 레스폴 같죠? 네, 4kg가 넘어가야 네. 뭐가 좀 듬직하죠. 두께 50mm에 53mm. 네, 일단 조감 두께 이전에 네. 기본 옆 두께부터 두꺼워요. 네, 네 50입니다. 12프렛 뒤뜰은 79mm고요. 네. 뭐 두툼하죠, 죄. 네, 탑에는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요.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9홀이 뚫려 있다고 하는데 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없습니다. 네. 아, 9홀이 아니고 구라. 구라. 아, 그렇군요. 구라, 네. 9홀이 아니고 구라였어요. 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에 글로벌 오토매틱 킨니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프텍의 너트가 올라가 있고 너트 너비는 43.05mm,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격 반지름 305mm, 스케일 기준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 네. 그리고 6일 아래 6일 T예요. 지브라 험버커로 네. 양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벅이죠, 버벅. 버벅. 네, 그다음에 푸시풀. 푸시풀이 4개가 다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는... 볼륨 쪽에서는 코일탭입니다. 예. 코일탭. 그래서 힘이 쪽 빠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저쪽 톤 쪽에서는 하나는 퓨어 바이패스고요. 예. 하나는 아, 퓨어 바이패스고 네. 하나는 페이즈. 페이즈 전환, 위상 전환 예. 스위치. 퓨어 바이패스는 올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예. 그냥 예. 그냥 열린다. 전체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예. 네, 그리고 3웨이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ABR1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갖출 거 다 갖춘 그냥 좋은 레스폴이에요. 일단 이 바인딩이 들어가 있고 이 플랫에 깃이 세워져 있으면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리프렛 하려고 맡겼더니 70만 원 달랍니다. 야. 리프렛 70이요? 예. 와, 장난. 불려서 녹여서 떼어낸 다음에 플랫을 받고 다시 붙이는데 이거 그렇겠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이게 만들 때도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렇죠. 아, 어우. 튀겼네요. 튀겼어. 제대로죠. 네, 기름 이렇게 넉넉하게 넣고. 지금 팬더 앰프인데 어우 출력이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자. 빼면 오. 위상 전환. 정위상이고 여기상은 코일 탭이고요. 콜탭 사운드 상당하네요. 야, 완전 이거, 다른 기타인데 이거 완전 바이패스요. 자, 이거 완전 바이패스고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네, 이걸 빼면, 아무것도 안 먹네요. 예, 볼륨도 안 먹고 다 쏟아지는 사운드. 네, 이걸 넣어놔야 이제 기타 정... 네. 자, 마샬로 바꿔서
꿀템. 좋다. 아 이건 괜찮네. 자 위장전환. 아 이건 진짜 묘하네요. 솔직히. 네. 감기로 코 막혔다가 뻥 뚫렸을 때 나는 소리 같죠? 네. 자 여기서 또 코일 탭. 어 이거 코일 탭 장난 아닌데? 어 좋아요 역시 뭐 팬더의 레드락. 오. 코일템 이상하잖아. 좋다. 진짜 깁슨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저기 마샬 게인이고요. 어우 기름 예. 좋네요. 예. 볼륨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빼기만 하면 바이패스 됩니다. 어우 와. 스톱도 되고 좋네요. 네 이거 저기 한번 메이킹 한번 그 메이킹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코일 탭을 이용해서 코일 탭이 있어갖고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좋거든요. 네. 자 톤을 놓고 자 우리 굿 좋다요. 리볼브의 팬더에 어이 좋다 이거. 비브라토. 네, 메이킹에서는 좀 빈티지한 맛이 나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정말 레스폴 USA의 스탠다드 이런 사운드가 부럽지 않을 만큼 기름기 넘치는 클래시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모던 컬렉션에서 딱 그 정도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 모던에서 빈티지와 어떤 오리지널과 이 완전히 지금 개량된 현대적인 그런 사운드의 그 이 선상에서 났을 때 딱 한가운데 중립 포지션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레스폴 클래식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544화 팬더 USA 레리티 플레이메이플탑 챔버드 텔레캐스트였는데 이거 되게 특이했죠? 옆모양도 아주 희한하게 되어있고요. 네, 네, 여기에 폴길버터님, 보통은 메이플을 굽고 엘도를 놔두는데 이건 반대로 했네요. 맞아요. 네, 솔직히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오 새로운 시도인가 모던하네 할 텐데 팬더에서 이러니 참 당황스럽네요. 한줄평, 70년 전통 원조 국밥집에서 자꾸 피자를 만든다. 예. 얘기해 주셨어요. 네, 폴길버터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줄 사드릴게요. 폴길버터님하고 좀 반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래식한 무게, 클래식한 소리, 클래식한 매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클이네요. 삼클. 네, 삼클. 네. 네. 70년대 국밥집에서 국밥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파는 기본 국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커스텀 예. 국밥 아니고요. 예. 네. 고기 추가 기본, 뭐 네. 특 이런 거 아니고 기본 국밥. 네. 이모 국밥 하나 주세요. 하면 나오는 그냥 그거. 그거 예. 딱 그거. 그 기본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클래식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모던 말고 저기로 가요. 오리지널로 갑니다. 오리지널 USA 레스폴 스페셜. 스페셜입니다도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 288,000원. 이게 약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 모던에서 클래식 261만원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오리지널에서 스페셜 208만원으로 갈 것이냐. 이거 약간 애매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성능 한번 체크해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드릴게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자, 몇 대? 몇? 99! 네, 좋습니다. 클래식한 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돼지국밥 이제 돼지 고기 추가해가지고 넉넉하게 먹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고기향은 좀 적지만 소머리 국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볼 것이냐, 한 요 정도 네. 느낌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스페셜을 보시면은 이번 시간과 비교하기 딱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레스폴 스페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땡봉.